오늘이 무슨 날인지라니? 어? 오늘? 어? 알겠다! 어? 오늘 아빠가 나한테 새 컴퓨터 사주기로 한 날? 그거 지난달에 사주지 않았니? 예. 아이 개새끼. 나도 다리. 뭐야? 아무? 내 생일 87일 전! 87일이야! 87일 전? 87일 전부터 생일을 세는 애가 있네요. 나! 아이 아니야. 오늘 중요한 날이야, 중요한 날! 중요한 날! 알겠다 알겠어.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야. 뭔데? 바로 봉자 누나가 재민이 형한테 고백했다 차인지 1년 된 날. 야! 1년 됐나? 어, 싶어! 몰래! 누나 생각 안 나? 작년 이맘때 나한테 그랬잖아. 봉두야 나한테 지우개 좀 갖다줘. 그 남자 좀 내 마음속에 지우려고. 유성매직이라 안 지워져. 안 궁금해. 오늘은 바로 주사위의 날. 주사위의 날? 주사위의 날이 뭔지 알아? 어? 뭔데? 모든 운명을 이 주사위 숫자가 정하는 아주 엄청난 날이지. 이걸로 운명을 정한다고? 당연하지. 모든 시련과 운명을 극복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날. 야, 그런 날 누가 만들었는데? 이건 말이야. 운명을 극복한 아주 멋진 사나이, 아주 잘생긴 사나이가 만든 날이지. 그 뭐 멋지고 그 잘생긴 사나이가 누군데? 그건 바로 나야 주사위 날 만든 사람 나야 나. 그럴 줄 알았어. 아이 재밌잖아. 어? 얘들아 사는 게 따분하지 않니? 어? 오늘 이 주사위의 날을 어? 마음껏 한번 즐겨보지 않을래? 너희들 동참하지 않을래? 좋아, 재밌겠네. 어, 뭐 나도 재밌을 것 같아. 나도 한번 해볼게. 바지 어깨바지 인사. 오늘 봉자 홍두 너희의 모든 할 일과 그에 따른 행동들은 이 주사위의 숫자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지. 오, 재밌겠는데. 오. 나 이해했어. 어, 좋아. 자, 봉자 너 이해했어? 당연하지. 왜 이렇게 웃어? 설명해봐. 하면서 이해해볼게. 역시나 이해 못했어. 이해 못할 줄 알았어. 이해 못할 줄 알았어. 장난이야. 자, 이제 한번 제대로 시작해볼까? 자, 우리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밥부터 먹어야지. 어, 나 지금 너무너무 배가 고파. 아, 좋았어. 그럼 우리 밥부터 주사위가 결정하는 거야. 자, 봉두부터 한번 해봐. 이 주사위의 운명을 건다! 6이다! 6! 좋은 거지! 아~ 죽이면 좋은 거지! 그럼 봉도 이제 6가지 반찬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야! 나이스! 6가지의 반찬! 아~ 나이스! 자, 다음은 우리 봉자가 던져볼까? 오케이! 제발 주사위 쉬시오! 제발! 일라니! 일라 왔어! 아빠! 그럼 누나 반찬 한 가지 먹는 거야? 어, 맞아, 반찬이 한 가지야. 와, 망했어. 아, 반찬 하나랑 밥이랑 어떻게 먹어? 아빠 제발 나 한 번만 더 던지면 안 돼? 제발. 아, 이런 게 없어. 밥이 하나도 없어. 안 돼, 봉자.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한 번뿐이지. 아, 망했다. 어떡해. 하지만 봉자야, 실망하긴 아직 일러. 어? 짜자잔. 뭐야? 어? 자, 어떤 반찬을 먹을지는 이 편말로 정해지는 거라고. 자, 봉두는 아까 전에 6가지 반찬을 먹을 수 있지? 6가지! 자, 그리고 아까 봉두는 6을 뽑았으니까 뭘 먹어도 맛있겠지? 자, 간다! 하나, 둘, 셋! 짜자잔! 나물 반찬! 잠깐만! 아니, 6가지 나물 반찬을 먹으라고? 아, 나 왜 하필 6가지가 나물이야! 자, 그러면 한 가지 먹을 수 있는 봉자는 1번 뽑았으니까 맛없는 거! 짜자잔! 고기 반찬! 아니,
아, 먹고 싶어. 먹을래. 인사. 어떻게 숨겨놓은 건데? 인사. 빠빠빠빠빠빠. 지금 밥도 다 먹었으니까 빨리빨리 우리 주석이 빨리 결정하자 빨리. 하나 당일 빨리 결정해 빨리 결정해. 알았어. 잘 먹었다 잘 먹었어. 배불러 배불러. 이분도 남은 것 좀 맛있게 먹었냐? 맛있게 먹었거든. 나 엄청나게 맛있었거든. 오케이 오케이. 아까 빨리 이거 좀 빨리 주석이 빨리 주석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다음은 밥 먹은 후 할래. 오. 자 이거 주석이 던져서 운명을 한번 맡겨볼까? 좋아 좋아 좋아. 자 범죄부터 던져봐. 아 제발 제발 제발. 주석이 신이시여 오! 아빠 일났어! 또 일? 어! 이거 뭐야? 어떻게 볼까? 자 일은 짜자자자자자자자 어? 웹툰 1일 이용권! 우와! 우와 우와! 그럼 아빠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보고 싶은 웹툰 다 볼 수 있는 거야? 아 맞아. 너가 보고 싶었던 모든 웹툰을 다 공짜로 볼 수 있어. 진짜 진짜? 그럼 나 미리 보기도 다 볼 수 있는 거야? 아 당연하지. 아 알았어! 그럼 오늘 보고 싶었던 웹툰 미리 보기 다 봐야지. 이봉조가 궁금했던 웹툰도 미리 보기로 다 봐야지. 아싸! 예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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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좀 해봐. 생각 좀 해라 진짜. 아까는 1이 제일 좋았잖아. 지금은 당연히 1이 제일 안 좋겠지. 머리를 좀 써. 머리를 어쩌라고. 제일 안 좋은 거 걸렸다고. 똑똑한 척 하지 마라. 나는 한 5 정도만 나오길. 좋아 간다. 제발 제발. 오 오 내가 5가 나왔으면 웹툰 5일 이용권인가? 이럴 수가! 아, 네.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자 이걸 한번 뜯어볼까? 뜯어 내가 뜯을게. 그래 그래 그래. 자 5는 짜자잔. 오? 숙제 다섯 개 하기. 숙제 다섯 개 하기? 어 숙제 다섯 개 하기. 어? 봉도는 지금부터 숙제를 다섯 개 하고 공자는 1일 이용권으로 오늘 하루 종일 웹툰 공짜로 보면 돼. 아니 왜 난 숙제 다섯 개냐고 지금. 아 뽑았잖아. 아니 뭔가 이상해 이거. 어? 뭐가 이상해. 잠깐 다른 거 봐 다른 거 봐 다른 거. 이거 2번 뭐야 이거. 2번 웹툰 2일 이용권. 잠깐만 이건 또 뭐야. 웹툰 3일 이용권. 이건 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잠깐 봐봐. 웹툰 4일 이용권. 웹툰 6일 이용권. 아 이게 뭐야. 왜 5만 숙제 다섯 개냐고. 아 진짜 웃겨. 이거 다 뽑았어. 그러니까 왜 이걸 뽑았어. 이게 뭐야 안 돼. 인사. 뭐 숙제 다섯 개 하는 거 좋지 뭐. 어차피 해야 되는 거야. 아 진짜 웃기다. 아 조용히 해. 아 진짜 조용히 해. 집중 좀 하자 집중 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아 재밌겠다. 성가 이 사람이 범인이었어? 조용해 조용해.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범인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안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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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려. 국가는 국민. 뭐야 둘이 사귀고 있었어? 어쩐지 어쩐지.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아무것도 다 못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다. 국가는 범인 누구냐면 범인이 누구냐면. 아니 아니 잠깐 조용하라고 조용하라고. 조용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그 A로 나오는 애 있잖아. 어 어. 걔랑 여자애랑 계속 썸 탔잖아. 아 조용해 조용해. 아 조용해 조용해. 아 둘이 사귀어. 범인 누구지 알아? 범인 누군데? 아하하하하! 아! 소름! 소름 소리 사겼네! 그 사람이 범인이었어.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아 망했어 망했어. 아. 인사! 근데 근데 피곤한데 주사위 던지기 그만할까? 아 왜 아빠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내가 보면 약간 안 할래 안 할래. 아 난 안 할래. 안 해. 아 나는 계속 안 좋은 거 걸리잖아. 나 안 해. 에이 봉두야. 어? 생각해봐. 이제 너한테 행운이 올 때가 된 거 같지 않니? 어? 맞아 맞아. 사실 나한테 지금 행운이 올 시간이긴 해. 야 이봉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자. 어? 하자 하자 하자. 야 여태까지 한 거 아깝지도 않냐? 그래 하자 하자. 좋은 거 날 수도 있어. 그래 좋아 알겠어 한번 해볼게. 아. 자 이번엔 이제부터 할래. 어? 자 우리 봉도부터. 좋았어. 마지막으로 추사의 신이시여 제발 제발 제발요. 사과 사과 줄까. 사과 점장은 제발요. 자자자 큐티 방송 4시간 보고 화장하기! 야! 오늘은 나의 날이야. 완전 환상적인 날이야. 역시 큐티와 봉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지! 나이스! 아 봉자 좋은 거 걸렸는데?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나도 한번 던져보겠어! 좋아
나의 운명 드디어 행운이 온다. 3 과연 3 과연 뭘까? 자, 3은 과연 뭘까? 3은 짜자잔! 우와! 책 3시간 읽기! 만화책이 되면 돼. 만화책? 아 잠깐만 여기 앞에 뭐가 있는데? 뭐야? 자 볼까? 짜자잔! 역사책 3시간 읽기! 아 이거 또 이상 걸렸네. 역사책을 읽어야 되는데. 아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아 잘해. 이 동생한테 기회 한번 더 줄까? 어? 아 원래 이러지 않았네. 더 포기해줄게. 한번 더 해, 한번 더 해. 나 한다. 좋아. 뭐야? 그럼 누나는 책을 읽고 나는 뷰티 방송 4시간 보고 화장하기? 차라리 책 읽을래. 나 좀 뷰티 방송 보기도 싫고 화장을 내가 왜 해? 아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자 빨리 우리 운명을 자 실천하러 가볼까? 인사.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뷰티 방송을 왜 봐야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눈까지 눈 어떻게 하는 거야? 눈 뭘 하는 거야? 뭘 하는 거야? 왜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도대체? 아 진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뭐야 이거. 벌써? 아! 야, 네 얼굴 뭐야? 네 얼굴 싫어하냐? 아! 진짜 웃겨! 배워봐. 너 이거 보고 한 거 맞아? 그래, 지금 보고 있잖아. 아, 눈 봐봐, 진짜 웃겨. 배워봐. 나 이 정도 화장 다 된 거지? 나 이 정도 인정? 아직 멀었는데? 왜? 너 마스카라도 안 하고 아이라인도 안 했어. 화장을 이렇게 쉐딩도 해야 돼. 왜 이렇게 많냐고. 나 더 가질까? 좋았어, 내가 더 가질게. 자! 포쉐딩 끝났고 다 됐지 다 됐지. 아니야 턱이 남았어. 턱 해줄게. 몇 시간을 하는 거야 진짜.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할머니가 때릴 거야. 오빠 진짜 웃기지? 완전 예쁘지? 아빠 이거 계속 해야 돼. 아 당연하지. 이거 주사위 날이니까 약속을 지켜야 돼. 내가 좋아하지. 운명을 거스릴 수가 없다고. 빨리 뷰티 방송 보라고. 아 잠깐만 전화한다. 여보. 아 이거 애들이랑 말해. 저기 주사위 날 해가지고 주사위 굴려. 어? 대청소? 그거 내일 하면 안 될까? 지금 애들이랑 참 재밌게 있는. 알았어, 여보. 미안해. 아, 끊을게. 아! 얘들아. 응? 엄마가 빨리 대청소하라 한다. 응? 아니, 오늘 주사위 날이잖아. 무슨 대청소야? 주사위가 정해준 운명보다 니네 엄마가 정해주는 운명이 훨씬 더 무섭고 아주 섬뜩해. 빨리. 오래 살려면 대청소하자. 어? 대청소. 아니, 잠깐만. 대청소. 아니, 잠깐만. 나 아직 안 끝났어. 나 주사위 날 해야 된다고, 나 지금. 어? 아니, 화장이라도 좀 지우고 가. 이거 못 해갖고 도대체.